울진군은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시행 공고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였으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11월 24일 이후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된 업종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진군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 홍보관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일반 업종은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이후 제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 50만원을 오는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도 공고 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